어머니가 당신 찾아온 적 있었어? 그런데 그분한테 어떻게 한 거야? 그게 왜? 당신 만나고 와서 그날 밤에 자살을 했대. 도대체 당신 그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래. 그래서 아이를 바꿨대. 괜찮아? 여보. 나좀 들어가 누워야겠어. 좀 피곤하네.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그 애는 몰랐다잖아요.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. 모르긴 뭘 몰라요.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애초에 다 알고 시작했다던데. 우리 집 재산 보고 한미천 잡으려고 근현이 작정하고 매달렸다는데. 아니에요. 그건 대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.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. 지금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요? 제발 학교만을 찾아가지 말아주세요. 우리 애 선생님 만들려고 모진색 찾고 살아온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한 번만,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선생님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? 듣자하니 어머니도 첩이라면서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? 차라리 술집 잡부거나 못 배운 여자라면 그러려니 하지.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.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.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. 제발, 제발 우리 애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. 왜 이래요? 나 지금 임신 중이니까 사람 놀래키지 말고 얼른 가세요. 동네 창피하니까 빨리 가시라고요. 제발. 그래, 그 뭐 좀 알아냈어? 아니요. 강인원. 아니. 아이고. 참 그렇게 둘 다 그렇게 눈치 코치들이 없어, 응? 아니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그걸 몰라, 응? 네 시어머니 좀 살살 꼬드겨 보지, 뭐가 좀 나오나. 에휴, 다 해봤지.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해주시는데 어떡해. 그 참 이상하네.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좀 나서 보든가, 응? 어? 그런 건 당신 주특기 아니야? 남의 집 비밀 캐고 다니는 거. 뭐예요? 맞다, 아현동 CSI. 그거 엄마 전문이잖아. 그래. 아, 정말 장모님이 아현동 CSI야? 오, 우리 엄마 그거 완전 개코야. 뭔 코? 뭘,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먼. 아니, 여보, 저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고요. 어? 그냥 사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긴 있는데 그 내막이 뭔지 한번 우리가 캐보자고요. 우리가? 아휴. 얘들은 머리가 안 들어가서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지. 어이. 예? 그럴까? 아우, 아버지. 어? 오늘 집에 온다고? 네.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요. 영희야,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어? 아니요.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. 그렇게 아시고 그럼 조금 이따 봬요. 영희야. 그렇게 좋으세요? 그럼 좋다마다. 우리 태민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생겼는데. 영희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? 그래. 영희하고 이 오빠는
하늘이 내린 인연이다.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뇨? 아, 참 내가 너한테 그 말을 안 했나? 무슨 말이요? 영희양 외증조모님 얘기 말이다. 아니요, 안 했는데요. 아이 참, 아니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? 영희양이 말이다. 벌써 왔나 보다. 그 얘기 나중에 해줄게. 왔어? 안녕하셨어요? 결혼 축하해. 그래, 고맙다. 왜 그렇게 그동안 우리 태민이 애태웠어? 하긴 여자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. 남주, 너같이 속을 다 보여주면 남잔 도망가기 마련이야. 할머니. 안 그러냐, 태민아? 할미 말이 맞지? 글쎄요. 그래서 네가 영희양한테 쏙 빠진 거 아니냐? 영희양이 좀처럼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서. 그런가? 그러니까 남주 너도 그런 건 영희한테 좀 배워. 알았어요. 영희한테 배울게요. 사장님이세요. 아줌마, 식사 준비 다 됐죠? 네. 그럼 금방 먹게 좀 준비 좀 해줘요. 네. 됐어요? 애미, 너도 들었지? 인사드려라.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 될 뿐이다. 빨리 식을 올려야 증손주 녀석도 빨리 볼 거 아니냐? 후회하나 자신 있어? 나 영희 씨랑 결혼해. 누구랑 뭘 해요? 너 정말 차선아한테 시집 갈 거냐? 네 생모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어? 단지 제 바람은 모두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. 그 누구도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.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. 난 조건이 있어. 왜 마음이 변한 거야? 양가 상견례 자리 가셨어요. 결국 네 선택이 이거였어? 그래, 잘 가.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눈으로 지켜볼게.